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경기도 대변인 시절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고맙다라고 말했다라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저희들이 단독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이 내용인즉슨 경기도 차원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 차원에서 대북 송금 과정을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저희들의 단독 보도 내용이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대납. 대납. 대신 줬다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동아일보 우면 기사입니다. 김성태, 북한 돈 요구 전하자 이화영 부지사가 500만 달러가 문제냐라며 대납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대납을 요청했다라고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을 했습니다. 쌍방울이 북한과 경기도로부터 모두 요청을 받은 후 경기도의 남북 경협 비용을 대납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남북 경협 비용 대납 요구 김성태, 이화영 부지사 상의 후에 김성태가 대신 내주었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된다면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 경협 비용을 사기업이 대신 내주었다? 제3자 뇌물 이야기도 법조계 안팎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 측은 소설이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동아일보의 이 내용도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사활. 경향신문이 오늘 오면에 쓰고 있습니다. 사활. 원내외에서 시위, 농성, 집회. 민주당은 장외 투쟁에 사활을 걸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강력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그런데 당 내에서는 이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외 투쟁, 갑작스러운 장외 투쟁이 방탄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도 당 안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물론 비명계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민주당의 요구, 민주당의 주장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반토막. 한겨레 신문 1면에 쓰고 있습니다. 뭐가 반토막 났다는 거죠? 반도체가 위기다. 반도체 업계의 비상 소식 최근 저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실렸습니다. 반토막 난 반도체 수출. 1월에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 폭이다라는 겁니다. 국내 경제의 버팀목 중에 가장 큰 축은 바로 이 반도체 시장인데 재고도 쌓여 있고 실적도 반토막인데 수출까지 역대 최대치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세 가지의 비상등이 다 켜졌다는 의미입니다. 걱정입니다. 이 여파가 우리 안 좋은,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우리 국내 경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고민됩니다. 걱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뭘까요? 깜짝! 오늘 조선일보가 신면에 쓰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길래 깜짝 놀랐을까요? 택시 요금 인상 액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평소 2만 원 거리가 2만 6천 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택시비에 깜짝. 택시 서울 기본료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작년에는 심야 할증 금액을 올리더니 이젠 기본요금까지 이리 올리나라면서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진 두 장 실렸는데 같은 날 출근길 요금 인상 전에 택시를 기다리던 손님들 그리고 요금 인상 후에는 손님이 횡하니 없는 택시 승강장의 사진도 대조적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